오늘 저녁 뭐야? 그걸 나한테 물어? 오늘 네가 당번이면서. 아, 까비. 자연스러웠는데. 너 내 차 몰고 다니냐? 응? 아닌데? 죽는다. 형,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다음 주 동창인데 차 좀 빌려주라. 거져. 아, 나 동창들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그래. 아, 제발. 아, 형. 동창들 오랜만에 보는데 내 차가 왜 필요해? 내가 허세 좀 버리라고 했지, 내가. 아, 야, 허세를 뭐 부리고 싶어서 부려? 에휴, 수능 전날에 형이 준 떡만 안 먹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진 않았을 텐데. 아휴, 아니다. 난 뭐 쩍 팔려가지고 뭐 동창이고 못 가겠다. 가져가. 고마워. 사랑해. 세상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. 내 인생에 어쩌다 저런 게 껴들어가지고. 형이 그때 우리 아빠한테 받아먹은 과외비 이렇게 갚는다고 생각을 해. 내가 꽁으로 받아먹었냐? 돌다가리 너 가르치느라고 내가 아주. 그럼 뭐해? 너 대형 못 갔잖아, 형 때문에. 동창이는 왜? 네 첫사랑 온대? 뭐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은 나냐? 기억 안 나. 어떻게 기억을 해. 완전 옛날인데. 어, 야! 나 카페에서 번호 따는 여자한테 연락 왔다. 내가 원래 일하는 데랑 연애하는 데랑 딱 구별두는 스타일인데 그러기에 너 얼굴이 너무 내 스타일인 거지. 봐봐. 예쁘지? 응? 이쁘지? 어.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응. 아, 동창회? 어. 아, 가야지, 가야지. 어디랬지? 기억 안 나기는. 농다. 귀공자 작가 이번에도 문제 일으키면 감당 안 된다. 플랫폼이랑 겨우 들여서 따낸 큰 이벤트니까 각별히 신경 쓰고. 네. 그리고 이현 작가 만났어? 네? 그 후로 만났냐고. 그 후라고 하시면 언제를 말씀하시는? 나랑 키스 얘기하고 난 다음에. 에? 아니요? 안 만났는데요? 그리고 저 그런 얘기 막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 아닌데요? 왜 아니지? 에? 오늘 내로 이현 작가 첫 작품부터 전 작품까지 기획안이랑 총 결산표 정리해서 좀 넘겨줘. 아, 그건 또 갑자기 왜? 이상. 너 정민 씨랑 사귀어? 제가요? 왜요? 아니지. 그럼 뭐 잘못했어? 정민이한테? 에? 아까부터 너무 쳐다보길래. 팀장님, 이쪽으로 앉으세요. 나 이쪽이 편해. 그러면 이쪽으로 앉으세요. 앉아 그냥. 네. 짬뽕이냐 짜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. 전 해장해야 돼서 짬뽕이요. 이 정도면 짬뽕 먹으려고 술 먹는 건데. 난 볶음밥. 나도. 저 삼채밥 먹을게요. 나도.
아, 뭐 무서워서 말할 수나 있겠냐? 보고 생각